김인수 대표님,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설비 투자에 확대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반도체 쪽 요즘 상당히 뜨겁죠. 네. 그런 쪽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얘기라든가 반도체 공급망 재편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기다 이제 비메모리 쪽은 계속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인데 그중에서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중에서 프로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일단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쪽에서 그리고 패키징 관련된 장비를 주력하는데 대표적인 장비가 디스펜서입니다. 그와 함께 DI 본더가 있는데 디스펜서가 가장 주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중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SK하이닉스까지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고기능성 디스펜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또 휴대폰 관련된 칩 쪽에서도 다양하게 쓰임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나오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휴대폰 통합 칩이라든가 카메라 모듈 이와 관련된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디스펜서는 훨씬 더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당장 눈에 띕니다. 3분기 누적 매출이 1,340억대를 보여줬는데 작년 한 해치의 150%가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올해 실적 잘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어지고 있는 후공정 관련된 반도체 장비 쪽에 트렌드가 맞춰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한 390억대, 작년 대비 한 250% 증가한 수치가 여전히 이어지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런 추세적인 흐름들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2,8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변화도 기대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부근 26,000원대 부근 접근한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31,000원대 지난 9월 달에 고점 영역 쪽이죠. 그 정도까지를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주 프로텍 분석을 해주셨는데 목표가는 지난 9월 고점이었던 31,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오현희 팀장님, 이제 다음 주면은 2022년이네요. 네네. 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올해 전기차가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내년엔 어떨 걸 보십니까? 네. 관련주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네.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찍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재반등 시도는 나올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에 대한 관심과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광범위하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도 차량용 반도체 자체 생산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고 이제 하반기 정도가 돼야 해소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이제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현재 시점에서 완성차 업체를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의 유럽 지역 올해 11월 누적 판매량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해서 2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의 전체 판매량 증가는 0.8%밖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현대 기아차가 유럽 내에서 독보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시장 점유율도 최대치를 경신해 나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연간 누적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보면 현대 기아차 그룹이 10%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판매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순수 전기차 판매량을 100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속도로는 이 목표치를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2차 전지 업체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자동차 ETF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제까지 코덱스 자동차에 11월부터 외국인의 매수 연속성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니까 완성차와 부품주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관심주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인데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이제 공조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배터리로 구동되기 때문에 열 관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의 이 공조 시스템이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완성차 고객향 수주도 확대가 됩니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GM 완성차 생산량 감소하면서 3분기 이익은 좀 부진했는데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 완만한 실적 개선 나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각 기대감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절차에 따라서 기업 실사가 일단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뭐 매각 몸값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후에 네,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가 한 13,6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2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 한원 시스템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3,2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